이제 먹어볼까? 아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라이언 카레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카레밥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쌀과 노란색 쌀, 그리고 김, 계란, 치즈, 그리고 카레 필요합니다. 카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든 카레를 이용하셔도 되고, 오늘은 3분 카레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쌀부터 씻어 오겠습니다. 쌀을 씻어 왔습니다. 이제 이 색깔 쌀을 섞어 줄 겁니다. 이 색깔 쌀은 물에 안 씻어도 되기 때문에 섞어서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쌀과 색깔 쌀의 비율은 7대 3 비율로 섞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황쌀입니다. 흰색 쌀을 두 컵을 써서 씻었으니 한 3분의 2 정도 비율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색이 뭉치지 않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쌀을 넣는 것만으로도 쌀뜨물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 게 보이시죠? 저희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색깔 쌀을 구매해서 이번에 만드는 거고, 이 색깔 쌀을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치작가루나 단호박가루 같은 천연 가루를 이용해서 색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쌀을 앉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색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갓 만든 밥이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요. 영상 보시면 김이 일단 이렇게 넓은 그릇에 밥을 펴고 식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라이언의 얼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힌 쌀은 생각보다 안 뜨거워서 손에 물을 묻혀서 쌀이 손에 붙는 거를 기본적인 라이언의 얼굴형을 잡아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언의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상 보시면 쌀끼리 연결하실 때잘안 붙을 경우에는 가려지는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눌러주세요. 이제 라이언의 다리를 지금 자세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라이언이 벤치프레스를 들고 있는 자세입니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벤치프레스를 왜 들고 있더라니. 지금 라이언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언의 머리와 몸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김을 이용해서 라이언의 얼굴과 치즈를 이용해서 라이언의 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와 눈 부분은 만드시는 크기에 맞춰서 변하기 때문에 라이언을 크게 만드시면은 크게 만드시는 대로 하시고 작게 만드시면은 작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 선글라스 느낌으로 일단 크게 잘라주시고 얼굴 사이즈에 맞게끔 조금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코 부분이 됐고 김을 이용해서 라이언의 얼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조 출연을 합니다. 라이언의 눈과 눈썹, 콧등은 따따시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반으로 접어서 접은 상태에서 자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장 같으면 이게 두 장을 포개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가 나와요. 라이언 코 완성! 라이언의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이언에게 이불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언의 이불을 만들어줄 계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 소금을 비관해주시고 이제 계란치단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이제 계란 치단을 만들고
라이언 위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려주시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볼게요. 이제 카레를 이쪽과 이쪽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언 카레밥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따따씨가 라이언을 워낙에 좋아해서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아이들한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